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집밥 이야기 시작합니다. 물오징어 두 마리 살짝 끓는 물에 데쳐서 새콤달콤 초무침 양념장에 무쳐주었습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식초, 설탕, 간장, 마늘, 통깨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무쳐주었어요. 양파도 하나 가늘게 데쳐서 함께 무쳐주었습니다. 샐러드 야채를 듬뿍 올려서 그 위에 초무침한 새콤달콤한 오징어 초무침을 올려주니 근사한 한 끼가 되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지금 봐도 또 먹고 싶어지네요. 샐러드 야채를 씻어서 준비하는 동안 초무침한 오징어를 냉동실에 살짝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더 탱글탱글 쫄깃한 오징어 초무침이 된 것 같아요. 새콤, 달콤, 매콤 너무 맛있었어요. 이번엔 시원한 콩나물국입니다. 저는 국물 요리할 때 양파를 볶아서 잘 쓰는 편이에요. 참기름 약간 넣어서 양파를 달달 볶아주고 그 위에 냉동 바지락 좀 넣어줬고요. 씻어둔 콩나물 넣어서 소금 간하고 국간장이나 멸치액젓 살짝 넣어서 잠시 양파가 조금 더 익게 둔 다음에 물량을 맞춰줍니다. 한 소끔 끓으면 맛있는 콩나물국이 될 것 같아요. 드시기 바로 전에 마늘, 파 올려서 뜨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한 콩나물국. 저는 오늘 부추가 있어서 부추 잘게 썰어서 올려주었습니다. 네, 마트에서 부추가 저렴해서 부추 큰 거 한 단 가져왔는데요. 아무리 저렴하다고 가져와서 냉장고에 잠재워두면 나중에 반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네, 다른 오이 향을 싫어해서 오이는 따로 무쳐줄 거예요. 양념을 만드는 동안에 오이는 살짝 절여 놓을 거고요. 예, 양념에는 고춧가루, 멸치액젓, 간장, 설탕 조금, 마늘 넣어주었습니다. 네, 부추 살살 비벼서 완성됐습니다. 부추는 이렇게 무쳐서 바로 먹어도 맛있고 아주 곰삭게 익어도 맛있는데 저희 가족은 익기 전에 다 먹어버린답니다. 네, 같은 양념으로 바로 오이도 무쳐주었어요. 너무 아삭하고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한 가지 양념으로 오이와 부추무침 완성됐습니다. 제가 아까 부추를 한 줌 빼놨었거든요. 요걸로 오늘 부추전 부칠 거예요. 저는 부침가루보다는 그냥 밀가루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한입 먹으면 부침가루가 맛있는 것 같아도 닝닝한 맛이 싫어서 그냥 밀가루에 소금 넣어서 부추 한 움큼에 잘 섞어줍니다. 프라이팬에 포도씨유 올려주고요. 잘 달궈진 후에 부추 올려서 바삭하게 부쳐주면 될 것 같아요. 부추 한 단으로 부추전도 하고 네, 부추 무침도 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또 딸이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어줄 건데요. 고추장 넣고 고춧가루 넣어주는데요. 고춧가루가 굵은 거 있고 가는 거 있죠. 그게 맛이 다르더라고요. 떡볶이 할 때 가는 고춧가루 한번 넣어보세요. 맛이 확 다르더라고요.
달라지고 정말 파는 떡볶이처럼 맛있어지더라고요. 가는 고춧가루에 간장, 설탕, 카레가루 조금 있어서 카레가루 넣어주었습니다. 저는 참치액 조금 넣었는데요. 굴소스도 약간 첨가해주면 더 맛있는 떡볶이 될 것 같아요. 레이나맘의 맛있는 집밥 이야기. 레이나맘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